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이자 부담은 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 소득 분위별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12조 5천억 원이던 가계 이자 부담액이 3분기 12조 8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빚의 규모가 더 큰 고소득층의 이자가 더 크게 나타났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이자 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은은 물가상승 압력과 금융 불안정 누적 등의 영향을 받아 내년 상반기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 비율을 올해 7%대에서 내년 4에서 5%대로 줄여나갈 방침이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